이범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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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칸다 포에버! 야, 가면, 가면. 이거 줘, 이거 줘. 이 뒤에 껴줘야 되는데. 아니, 시간 없다. 아이씨. 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TV의 캡틴 상훈이 갑니다. 1대1 사이즈 리뷰하는 날인데 특별히 의상을 조금 협찬을 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캡틴 아메리카노 두 번이나 출연을 했었죠. 그분의 AOU 버전 수트예요. 그분은 이제 엔드게임 수트로 넘어가가지고 내가 한번 입고 드라이브 해준다 그래가지고 빌려왔습니다. 물론 이 방패와 이 묠리르는 제가 리뷰했던 것들이고 1월 1일쯤 새해 첫 방송됐을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의 그 성지 영상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캡틴 아메리카 방패랑 묠리르를 동시에 제가 든 모습을 보고 저 형 미래 갔다 왔다, 저 형 시나리오 작가랑 내통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셨는데, 그래서 기념으로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쵸? 이 방패는 하스브로의 50주년 기념 방패라면은 이 방패가 엔드게임에서는 타노스에게 많이 깨지죠. 그 방패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멋있어. 멋있어, 나쁘지 않아. 짜잔! 우와, 레더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타노스가 칼로 막 다 두드려가지고 다 깨졌죠. 비브리언님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 마지막에 이거를 촥 잡아 당기는 포기하지 않는 캡틴 아메리카의 그 멋진 명장면 함께 오시죠. 안 되나? 이거 아직은? Nope. 자, 아무튼 이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어서 굉장히 들기 가볍고, 이건 역시 캡틴 아메리카노 코스어분이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쓰고 갖다 드릴게요. 제가 수염을 이렇게 길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엔드게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피니티 워 버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칸다 공화국에 이 방패를 한번 빌려왔습니다. 방패를 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칸다 forever! Get the man a shield! Get this man a shield! 와칸다 forever! 화내지 말고 착한 와칸다 forever! 와칸다 forever! Get the man a shield! 차! 야, 블랙팬서인데 왜 신발은 화이트 신발을 신고 왔어? 이브라이언 광산 사장님 블랙팬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블랙팬서에게 받은 오늘의 리뷰 품목은요, 와칸다 시리즈 되겠습니다. 야, 형 옛날 생각난다. 씨는 이렇게 멋있는 거 다 차려입고, 야 이게 뭐냐 쫄쫄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나도 이거 입은 사람 왔을 때 나 이거 입었었어. 본인이 블랙팬서면 본인이 입고 와야지. 와칸다 forever. 우리 개그맨 이문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이상훈 TV 구독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상훈이 동기고요. 개그맨 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 자료 화면 짠. Nope. 요거는 미국에서 그 해외 직구로 해가지고. 네. 네. 아, 그래요? 방금까지 비브라늄 얘기하고 막, 네, 우주에서 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실제로는 그냥 스댕 메탈로, 아, 스댕 만들어졌고. 아, 중고나라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뭐 흔히 볼 수 있는, 아, 제품인데. 네. 개당 한 10만원 초반대였어요. 아, 10만 원. 네, 그래서 두 개 구하면 20만원대 저는 구했습니다. 요 녀석입니다. 요렇게 생겼고 뒤쪽을 보면은 요렇게 특별할 거는 없고요. 여기 뭐 반지가 하나 딸랑딸랑 달려있는데 이 놀라운 기능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요거 이렇게 펴가지고 찍찍이? 찍찍이로 이렇게 딱 잡아주고 반지를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딱 찼다. 네. 그러면은 와칸다 forever! 캡틴 아메리카는 와칸다 포에버 안 하고 아니에요? 블랙팬서가 하는 거. 아, 그래요? 네. 블랙팬서가 준 실드고. 아, 다 봤어요? 저는 1편부터 다 봤어요. 1편이 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지만 1편부터 전 다 봤어요. 어, 알았어요. 네. 보기에도 그래도 나름 메탈릭해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반지를 잡아 당기면 끈이 연결돼 있잖아요. 요걸 잡아 당기면 이게 빠지면서 방패가 원래 방패처럼 늘어납니다. 우와! 소리! 소리 보셨습니까? 멋있죠? 오! 아, 고맙습니다, 블랙팬서! 와칸다 forever! 미국 직구 10만원! 이렇게 밀어주면. 소리가, 네, 다시 한 번만 들려줘요.
오, 이 울림이 있네. 네, 이게 메탈 소재여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거는 원래 양쪽 차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샀어요. 짝으로 사면 좀 깎아줬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아, DC 내고 네, 없어요? 뭐 복수금의 할인은 없더라고요. 내고 없어요? 단점은 이제 두 개째 찰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분도 찰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주나요? 그치, 옆에서? 옆에서 한 명은 오코에가 해주고 한 명은 슈리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와, 양쪽으로 탕 하면 멋있을 거야.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멋있어! 와! 요거 살짝 꺼내가지고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피규어를 조심, 조심히. 하체부터 해가지고 조심. 아, 이거 불안한데. 어, 이거 봐. 내가, 씨. 혼나, 형인데 혼나. 이건 얼마야? 그거 30만원 넘어요. 어, 여기 더 비싸. 더 비싸. 이거보다 더 비싼 거야. 실제로 실드가 이런 느낌. 와. 여기서 1:1 사이즈와 6분의 1 사이즈 실드. 얘도 자동은 아니지만 얘도 살짝 들어가거든요. 혹시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분은 원래 이전 리뷰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보니까 네. 뒤에도 똑같아. 요거는 AOE 버전이어서 가슴에 뭐 별도 있고 여기도 좀 하얀 편인데 요런 느낌. 오. 우와. 멋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짧아요? 네. 맞아. 한번 앵콜 한번 해줄까요? 오! 와. 아! 나는 왜 울버린 같냐? 나는 울버린 같지? 아, 그러니까 투자를 해! 보드마카로 하니까 그렇지. 뭐 수영 같은 걸 좀 갖다 붙이고 해야지. 피부도 지성이어서 지금 거의 다 지워졌어, 지금. 이런 열정. 아, 근데 이거 내구력 테스트라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는데. 오, 근데 딱딱하네. 호드 같은 거 까거나 뭐 그래봐. 이걸로 호드를 까라고? 마늘을 빠든지. 이걸로? 그거 되나, 이것도? 높은 데서 방패 딱 하고 꽝!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 있잖아, 빌딩에서. 와칸다 forever 이번배 가지고 안 봤구나. 아, 봤어, 다 봤어. 이번배 막기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인 것 같아요. 약간 찌르기용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이거 내구력 테스트 한번, 방어력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칸다가 왜 와칸다인 줄 알아요? 왜 와칸다? 와 깐다 맥그리 총입니다. 맥그리 석양이 진다. 그죠? 조금 빨라요. 제가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서워. 이거 방패가 너무 작어. 상체, 하체. 상체. 오케이. 오! 오! 막았어. 오! 석양이 진다. 아! 자, 오늘 특별 게스트 이무리 씨와 함께 캡틴 아메리카의 무기들을 리뷰해봤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저도 어벤져스 팬으로서 네. 자세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영화는 다 봤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영광이고요. 블랙팬서도 전쟁 끝나고 다 담배 피는 거 아시죠? 블랙팬서가 무슨 담배 피는지 알아? 비브라늄으로 만든 건데 담배든 전자담배든 하지 말라고 지금. 담배 살 돈 모아서, 전자담배 살 돈 모아서 피규어 구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 하지 말라고. 아유 씨. 블랙팬서 지금 블랙팬서? 어벤져스 어셈블. 아, 형 스모그로 하라니까 갑자기 전자담배를 왜 해? 얼굴에다가 뿌릴 거면 또 여기 뿌리든가. 전자담배 사업 시작했잖아. 좀 도와줘. 아이씨. 여러분 금연하세요.